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말 정말 주옥 같은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 추천 컨텐츠입니다.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 드림 머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마루 족보였죠. 그 시대에는 더 좋은 머신이 나오지 않았었고 최상급 머신이 나마루 족보였기 때문에 그 머신을 매장에 쓰고 있으면 정말 많은 손님들이 저희 매장에 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머신을 매장에 설치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카페를 가는 기준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제가 카페를 오픈할 때까지 이어졌고, 제가 첫 카페를 오픈할 때 2,000만원이 넘는 모아이 에스프레소 언더바 카운터 머신을 저희 매장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머신이 우리 카페를 장사가 굉장히 잘 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그 머신을 보러 오는 사람은 2년 동안 5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은 장사 잘 되는 카페를 만드는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페에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비용 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은 상당히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제가 너무 사고 싶은 에스프레소 머신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격, 스펙, 디테일한 정보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제가 구매하고 싶은 거 10가지만 모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추가적인 정보나 추천해 주실 머신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매장에 설치하게 되면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개념보다는 안정적인 추출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안정적인 추출에 기여를 하는 편이고요. 유량 조절 혹은 프리인퓨전 혹은 가변압을 통해서 추출하는 방식들까지 어느 정도는 더 맛있게라는 개념보다는 더 안정적인 추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기능들도 여러분들의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할 때 모든 스펙을 다 봤습니다. 이 머신은 가변압이 돼, 안 돼, 온도 조절이 PID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이 머신은 패드로 연결돼서 프로파일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었지만 결국 구매할 때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게 되었었습니다. 즉 에스프레소 머신 구매도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머신은 라마르 족보의 K90입니다. 제가 이 머신을 작년 서울 카페쇼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포토필터를 그냥 가볍게 올리기만 해도 체결되는 방식, 그것에서 오는 엄청난 매력은 이 머신을 계속 구매하고 싶게 제 마음을 유혹하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고가의 다양한 기능보다 이런 작은 편의 기능 하나가 바리스타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고가의 기능들이 커피를 엄청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이 더 좋다는 것은 이 머신을 더 비싸고 좋은 머신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기능으로 추출을 복잡하게 새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도 있죠. 디테일한 기능과 다양한 실험이 즐거움이 아니라 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머신들은 포토필터를 끼울 때 강력하게 한 방향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라마르 족보 K90은 돌릴 필요 없이 가볍게 가져가기만 해도 압력으로 이 포토필터와 그룹 헤드를 강력하게 체결해주는 방식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추출이 끝나고 나면은 포토필터와 그룹 헤드가 자동으로 압력이 제거되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추출 후에 샤워 스크린을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메인터넌스나 바리스타들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편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블랙로드가 그렇게 바쁜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머신을 사용하게 될 명분이 잘 없긴 한데요. 만약에 제가 어떤 매장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써보고 싶은 머신 중에서 하나입니다. 시네소나 슬레이어처럼 유량 조절이나 가변압을 할 수 있는 머신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라마르 족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머신은요, 제로스로의 리얼 콜드 라인입니다. 사실 이 머신도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차가운 물로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만들어진 수많은 고가 머신들이 미세한 온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 머신은 온도는 커피 추출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어떤 실험 결과를 가져오면서 커피 업계의 편견에 엄청나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을 보면서 커피 업계의 고인물들에게 엄청나게 강한 공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85도로 내린 커피, 90도로 내린 커피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나의 커피 세계에서 갑자기 온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머신이 나왔으니 얼마나 놀랄 상황인가요? 그래서인지 이 머신 업체에서 아무리 탄탄한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가지고 와도 한국에 퍼져있는 이런 편견들을 쉽게 이기진 못할 거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차가운 물로 추출하니까 커피가 좀 연할 것이다. 차가운 물로 추출하니까 콜드브루랑 비슷한 맛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겨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우리 매장에 쓰기는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로드의 탐험 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어떤 머신들을 소개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머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도 써보고 싶다는 큰 관심이 가는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다가 저희가 이 머신에 관심을 가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블랙로드에서 커피를 납품하는 많은 파트너사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라떼에만 쓰고 있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고가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두고 아메리카노를 안 하고 라떼만 추출한다니. 그럼 아메리카노는 뭘로 추출하느냐? 저희 파트너사들 중에서는 아메리카노를 필터커피로 대체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필터커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다 보니 소비자들은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조금 더 깨끗하고 다양한 커피들을 접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라떼는 필터커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라떼에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리얼 콜드 나인을 통해서 라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라떼를 만들 수 있는 머신이라면 넣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세 번째 추천드리는 머신은 달라꼬르테의 아이콘입니다. 이번 서울 카페쇼에서 새롭게 출시된 머신이기도 하고요. 왜 달라꼬르테 XT가 아니고 제로가 아니라 아이콘인가? 맞습니다. 순전히 제가 정말 사고 싶은 머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막 출시된 머신이기 때문에 사용기나 디테일한 정보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얼마 전 카페쇼에서 김상홍 바리스타님께서 이 머신으로 추출해주신 에스프레소를 먹고 생각이 또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당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이 머신의 실물을 보고 추출된 결과물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하고 싶으실 거예요. 새로 출시된 머신이지만 완전 하이엔드급의 머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편이고요. 이 머신의 가장 큰 특징 중에서 하나는 스팀 온도 보일러와 추출 보일러의 온오프 스위치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보통 머신들은 하나가 고장났을 때 전체적인 머신을 모두 못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이 머신은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신을 사용하기 전에는 고장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우리 매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히팅 장치도 굉장히 큰 편이라 매장을 급하게 오픈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물 온도가 올라가는 머신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보일러에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물이 보급되는 형식의 머신이기 때문에 스케일 생성을 막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머신인 것입니다. 또한 리드프리 프로젝트라고 이 머신에는 중금속에 해당하는 부품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인체에 무해한 머신입니다. 추가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탄소 중립, 환경적인 머신을 표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 산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생각보다 달라꼬르테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달라꼬르테가 저가형 느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이엔드급 달라꼬르테 모델들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즉 합리적인 투자를 해서 나 좀 좋은 머신을 쓴다는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이콘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제가 정말 써보고 싶은 머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슬레이어입니다. 슬레이어 스팀, 슬레이어 EP 아닙니다. 슬레이어 오리지널. 슬레이어라는 머신은요.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장인의 이미지를 가진 머신입니다. 사용성도 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동 추출밖에 없고 바리스타의 영향이 떨어지게 되면 추출도 굉장히 틀어지게 되는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서 추출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머신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머신을 사용하는 매장은 왠지 모르게 커피를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고가의 비싼 슬레이어 머신이 바쁜 매장에는 잘 어울리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바쁜 매장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 매장 슬레이어 쓰네? 너 좀 하네? 이런 느낌인 것이죠. 슬레이어는 독특하게 유량도 두 가지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제조사나 판매하는 회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슬레이어가 특별한 이유는 초당 흘러나오는 유량을 패드를 통해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량이 실제로 달라지는 하나의 버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것은 이 패드를 통해서 유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구간으로 바꿔서 추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유량으로 커피퍽을 프리인퓨전, 커피퍽을 서서히 적시는 추출을 하고 본 추출로 들어가게 되면은 압력을 걸어버리는 그런 추출의 형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패들은 아날로그지만 실제로는 2스텝으로 운영되는 추출인 것이죠. 낮은 유량으로 추출하다, 강한 유량으로 추출하다, 다시 돌리면 낮은 유량으로 추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압력으로 세밀한 프로파일링이 되는 머신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슬레이어는 커스텀으로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라스베가스 커스텀이라는 모델도 있었고요. 투명한 유리를 장착해서 내부 보일러가 보이게 하는 디자인, 다양한 색깔들을 넣어서 하는 디자인,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자기 매장과 자기 브랜드의 컨셉에 맞게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청나게 비싸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원한다면 긴 시간과 많은 돈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추천드릴 머신은 시네소입니다. 요즘 대구에도 이 시네소를 쓰는 매장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사용하는 펌프의 RPM을 조절해서 유량을 조절한다기보다 펌프에서 나가는 힘은 똑같지만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압력을 조절하는 머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출 프로파일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네소 같은 경우에는 압력 프로파일을 몇 단계로 지정해서 재현을 할 수도 있고 설정을 해서 수동으로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다양한 기능이 있는 머신이지만 과연 이 머신을 쓰는 매장에서 기능들을 다 살릴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랩실에서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네소에서 원그룹 모델이 나왔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물론 가격은 비싸겠지만 더욱 탄탄한 기능들을 가지고 나온 원그룹 시네소 너무 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머신은 제가 올해 카페쇼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머신입니다. 바로 마밤 메시2라고 읽어야 되나요? 원래 마밤이라는 머신은 언더카운터 머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더카운터가 아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쓰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형태의 머신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피아노 키라고 부르는데요. 머신의 그룹 헤드의 왼쪽 오른쪽 부분을 누르면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은 슬레이어랑 비슷한 방식인데요. 슬레이어는 패들 밸브를 통해서 한다면 이 마밤은 왼쪽을 클릭하면 프리인퓨전, 오른쪽을 클릭하면 본 추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손맛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사용해보고 싶은 머신 중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하이엔드급 머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량 조절이라거나 아니면 프로파일을 저장해서 쓴다거나 거기에 더해서 이 머신은 도직량이나 그라인딩이 달라도 이 머신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적합한 추출을 찾아나가는 이런 방식의 추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써보지 않아서 이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이나 AI를 사용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탑재했다는 점,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머신입니다. 그렇지만 가격 또한 극악으로 비싸다는 점, 투그룹에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알고 있고요. 이 머신은 지금 MI 홀딩스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머신만 파는 MI 홀딩스, 저희에게 좀 할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 다음 머신 아직도 몇 개 남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모아이 에스프레소 바입니다.
자랑스럽게도 한국에서 만든 머신이고요. 한국에서 만든 언더바 카운터 머신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커스텀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AS나 대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해주시는 편입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 프리인퓨전 기능이 슬레이어처럼 유량을 극도로 줄여준다기보다는 직수 압 정도로 프리인퓨전을 해주고 본 추출로 넘어가면 제대로 된 압력을 걸어서 추출을 하는 방식의 머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틱한 프리인퓨전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머신입니다. 모아이 에스프레소 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머신의 기능을 조금씩 더 업데이트 해주기도 합니다. 가격이 아주 싼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지금은 부산의 모모스와 서울의 커피 리브레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머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추천드릴 머신은 원그룹 에스프레소 디센트입니다. 여러모로 저희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구매해보지 못했지만 랩실용, 연구용 목적으로 이만한 장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브루잉 책자로 굉장히 유명한 조나단 간에도 디센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저희가 사용했던 엘러치오 라겐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많은 커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머신입니다. 마치 로스팅 프로파일을 보면서 로스터들이 소통하듯 에스프레소 추출 프로파일을 보고 서로 어떤 부분에서 채널링이 발생했는지 무엇 때문에 추출이 흔들렸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에스프레소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데려다 줄 머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추출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납품업체와 미팅을 하거나 연구할 때는 이 머신도 충분히 좋은 추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추출과 모든 종류의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머신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연속 추출에도 안정적인 추출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추천드릴 머신은 조금 더 가벼운 산레모의 큐브입니다. 원그룹 머신이고요. 가격도 기존에 추천드린 머신들보다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많이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이쁜 디자인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집에서도 쓴다고 생각하면 매일 아침이 훨씬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요? 다만 다른 머신들처럼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에스프레소의 기능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보일러를 켜둔다던가 보일러를 끈다던가 이런 식의 굉장히 편의적인 부분을 갖춰둔 머신입니다. 그 다음 추천드리는 머신은 저희도 사용했던 엘로치오 라겐입니다. 엘로치오 자르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200만원 정도의 머신을 쓰면서 그 정도로 다양한 추출을 해보고 좋은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엘로치오 자르는 그런 것들을 해내는 머신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든 하이엔드급 원그룹 머신이 바로 엘로치오 라겐입니다. 저희가 사용해본 결과로는 시냇소의 추출 메커니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로터리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추출을 해주면서 시냇소와 비슷한 바이패스 기능을 탑재하여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압력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추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손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는 것 때문에 거의 수동으로만 많이 썼지만 이 머신도 한번 추출했던 프로파일을 저장해서 재현할 수 있는 기능부터 해서 프로파일을 설계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마지막 머신, 그것은 바로 스피드스타입니다. 커피 업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원그룹계의 1인자 중에 하나인 머신입니다. 한국에서는 에스프레소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스프로깅스 서리님이 사용하는 머신으로도 유명하죠. 저는 이 스피드스터의 슈퍼 로우 버전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 머신을 만들어낸 키스 반더웨스턴의 스피릿 머신 같은 경우에는 유량 조절이나 가변압이 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커피 추출을 모든 바리스타들이 비슷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스텝의 압력을 조절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슬레이어도 두 스텝으로 할 수가 있고 마밤도 두 스텝으로 할 수가 있듯이 스피드스터도 그런 식의 추출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1단계 추출에서는 직수압으로 프리인퓨전을 하게 되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본압력을 걸어서 추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피드스터의 매력 중에서 하나는 아날로그적인 매력입니다. 스피드스터의 그룹 헤드는 E61 그룹 헤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프리인퓨전 기능을 쓰지 않아도 커피퍽을 굉장히 젠틀하게 적셔주는 방식인 것이죠. E61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챔버에 물이 차면서 천천히 적셔지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적인 장치가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피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적 장치를 만들어뒀습니다. 추출을 하고 나면은 챔버에 물이 차면서 커피퍽에 천천히 물이 적셔지는 모습을 이 기계적 장치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은 머신이죠. 또한 1단계, 2단계 추출을 하는 레버 머신조차 마치 자동차에 기어를 넣는 것과 비슷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쓰는 맛이 있는 머신인 것이죠. 여기 한 가지 더해서 PPIC라는 장치를 그룹헤드에 추가로 달게 되면 스프링의 압력을 통해서 커피 추출을 좀 더 다채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요소요소에 특별한 모습들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커피 매니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머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0가지 에스프레소 머신 모두 둘러봤습니다. 순전히 제가 사고 싶은 머신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매장에 딱 필요한 머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에스프레소 머신을 살 때 정말 하나하나 스펙과 기능들을 모두 둘러보았었지만 결국에 구매하는 머신은 내가 사고 싶은 머신을 샀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구매를 했던 것이죠. 제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비싼 머신들을 쓰면서 그 머신들의 세세한 기능들을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비싼 기능을 탑재한 머신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쓰기에도 엄청 비싸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좋은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예상과 적합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비싼 기능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플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을 소소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한 투자를 하기보다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매장을 위해선 좋은 브랜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카페쇼 코리아 바리스타 챔피언십과 마스터 오브 커피에서 저희 블랙로드의 팀원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마스터 오브 커피 MOC에서는 저희 배창훈 바리스타가 6위를 했고요. 코리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는 이영찬 AST 저희 팀원이 2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쪽 인스타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랙로드 커피도 더욱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와 커피 업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열심히 커피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